또 다른 어머, 테마죠. 칸마다 다르구나. 야, 진짜. 식당 창가 봐. 우와. 아, 이것도 잘 꾸미네. 음식과 차를 마실 수 있는 사례실이 또 준비돼 있어요. 네. 저기 앉아갖고 교차상 같은 데 앉아서. 이런 거 있는지 몰랐네. 네. 저게 막 엽서 같은 것도 이렇게 오, 꽂아놓고. 네. 저기 다녀간 사람 엽서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? 네네, 엽서 이렇게 붙여놓고. 구경할 거 많다. 어, 배고프지? 어. 우와, 좋다. 맛있는 거 주문했어. 그래? 기대해도 아. 좋아. 안 물어봐서 너무 좋다. 근데 카운트다운을 해야 돼. 왜? 이제 갖고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. 10, 9, 8, 해봐 계속. 10, 9, 눈 감고. 8, 7, 6. 뭐 왜 이래? 왜 이래? 4, 이제 제가 만든. 2, 아, 야야야. 아하, 3단! 뭐야 이거? 도시락? 왜 이렇게 빨리 세냐? 아, 도시락 꺼내는구나. 권기준이 오늘 촘촘히 준비를 많이 했네. 진짜? 도시락도 썼단 말이야? 도시락 샀어. 오빠 졸려 죽겠어 지금. 아까 싸는 거 보니까 보통 솜씨가 아, 아니던데. 솜씨 잘해요. 제가 봐도 옹진 씨가 우리 와이프 같아요. 그죠? 약간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. 정성이 어머! 김밥을 너무 예쁘게. 진짜 이거 썼다는 거? 내가 썼다니까. 어디서 썼어? 아니 세별이 오빠가 어디 막 나갔다 왔잖아. 별로 감동한 거 같지 않다? 네가 사서 케이스만 바꾼 거 아니지? 사온 거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먹어보면 알죠. 먹어보면 알아. 바로 알아. 먹어보면 알아. 그럼. 핸드맨 이제. 맛을 한번 보시오. 어머니가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야? 우리 아들이. 어머, 두 분 너무 달달하시다. 어때? 새벽에 만들어서 밥이 좀 차갑다. 괜찮아? 응. 흰자, 노른자 다 내가 나눠가지고 한 거야. 근데 저거는 산 게 아니네, 딱 보니까. 그래, 그래. 오빠, 김밥 좀 해도 되겠는데? 오, 맛있었나 보다. 어, 이거 맞춰주는 거 봐. 이런 매너남. 약간 오바네. 아, 이것까지는 좀 그런 것 같은데. 아니, 이러면 의심해요. 무슨 죄진 줄 알고. 무슨. 어때? 맛있어. 이거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샌드위치야. 에그 마니. 어. 원기 씨 잘하셔 저런 거. 꼼꼼해. 딴 여자가 써준 거 아니지? 딴 여자가 써준 거 아니지? 너. 안녕하세요. 나 너무 김밥 하나 드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지나가는 분에게. 아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밥 맛있겠다. 하나 드세요. 어, 이거 완전 지나간 분만 다 드시네. 어머, 지나가면서. 아니, 너무 아무렇지 않게 드시네. 저희 스텝이 아니라 정말 손님. 학생. 아, 손님이신데 네. 가다가 그냥. 학생. 근데 이벤트인 줄 알았겠다. 저 기차가 분위기가 좋네. 그러게요. 감사합니다.